외국인들이 보면 기겁을 하지만 한국인들은 없어서 못 먹는다는 달콤쌉쌀한 마늘보쌈 레시피 알려줄게. 시작! 냄비에 식용유 살짝 뿌려주고 통삼겹살을 겉면만 바삭하게 구워줘. 그리고 슈퍼에서 제일 저렴한 막걸리 한 병을 몽땅 구워줘. 여기에 간장 4분의 1컵을 부어주고 뚜껑 열고 약불에서 뒤집어가면서 40분간 천천히 끓여주면 돼. 김치 잘 자르는 게 더비 위에 김치축 찢어서 통째로 잡고 뜯어먹으면 기가 막히겠다. 유튜브 먹방이 애들을 다 배려놨구나. 고기는 한 입 크기로 잘라 먹는 게 제일 맛있어. 수육을 한 입 크기로 잘라놓고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양배추 한 줌을 다지기에 넣어줘. 이렇게 넣고 몇 번만 당겨주면 양배추를 쉽게 다질 수 있지. 역시 인간은 기계를 이길 수 없다. 양배추에 소금 살짝 뿌려서 30분 정도 체에 받쳐놓고 물을 빼줘. 그리고 다진 마늘 3숟가락을 물엿과 설탕을 한 숟가락씩 넣고 같이 섞어줘.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려주고 물기를 뺀 양배추와 잘 섞어서 수육 위에 올려주면 마늘보쌈 끝. 한국인은 여기에 쌈장 찍은 마늘까지 올려 먹어야지.